안녕하세요. 오늘도 즐거운 날씨입니다. 오늘은 2월 7일? 화요일이고요. 오늘은 날씨가 보시다시피 더 좋아요. 어제도 예뻤는데 오늘은 하늘까지 예쁘니까 더 예쁘네요. 나 요즘 맨날 예쁘다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. 진짜 하늘 대박. 오늘은 일본인 친구 만나러 갑니다. ES에 같이 들었던 친구인데 거의 한 달 만에 보나?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같이 맛있는 디저트 먹으러 가요. 그래서 오늘은 패딩을 벗고 좀 머리도 푸르고 도서관 갈 때랑은 좀 다르게 구두도 신었어요. 사실 조금 미끄럽긴 한데 맨날 초차하게 하고 다닐 수 없으니까 제 주머니에는 지금 짠 핸드폰이 있어요. 친구가 한국에서 보내준. 뭘 잘 쓰고 있어. 어제하고는 느낌이 정말 다르네요. 액션캠이 이제 이 앞쪽 렌즈 밑에 마이크가 있는데 그래서 소리를 되게 잘 잡아내긴 한데 단점이 그만큼 주변 소음도 같이 너무 크게 나와요. 편집 프로그램에 그 배경 소리 지우는 게 있긴 한데 그거를 좀 줄이면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어떻게 저런 찻소리들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. 근데 사람 많은 데서 촬영하니까 되게 민망하네요. 지금 시간이 11시 54분. 생각보다 5분 정도 일찍 왔네요. 일단 저는 쇼핑할 게 있어. 운전도로 들어가겠습니다. 네, 드럭스토어 원통 화장품도 팔고, 먹을 것도 팔고, 약도 팔고, 없는 게 없어요. 이게 좋다고는 들었는데 이거다. 뭔가 미라클러스 리커버리, 뭔가 미라클하게 회복시켜준다는 건가? 근데 얘는 세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얘 가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여기는 영양제도 아주 싸답니다. 종류도 엄청 많아요. 지난번에 샀으니까 오늘은 섹스. 아 이제 발렌타인. 네, 솔로는 옵니다. 이런 발렌타인
초불륜 대박. 6.99, 7,000원 좀 안 되네. 오, 투비 음료 과자 시리얼 초콜릿. 네, 오늘은 그냥 컨디셔너만 사야겠어요. 계산하러 갑니다. 제가 좋아하는 커피숍인 핀치스 왔어요. 여기 너무 예쁘죠? This is Ayumi, my Japan's friend. So cute. Mini camera. Yeah. I like this place. You can see. . 비자 때문에 내야 될 게 있어서 유학원 왔어요. 엘리세! 어머! 동영상 찍는 거야. 제 쌤입니다. 엘리쌤이에요. 안녕하세요. 뭐예요? 유튜브 올려도 돼요? 괜찮아요. 잘 나왔어요. 근데? 어디 봐야 돼요? 여기? 안녕! 유학원 업무 다 끝! 이제 집에 가요. 아우, 날이 추워서 감기가 심해지는 것 같아. 카드. 오늘은 일본인 친구 아유미 만나서 같이 커피 마시고 그다음에 캐나다 플레이스 가가지고 풍경 좀 보다가 목요일날 같이 링캐년 가기로 약속을 잡고 유학원 와서 비자 다시 한번 확인 받고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. 아, 그러다가 중간에 지금 뭔가 찍었다시피 컨디셔너 떨어져가지고 그 컨디셔너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러쉬 들려가지고 팩을 하나 샀어요. 제가 원래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팩을 잘 안 하는데 여기 와서 러쉬가 워낙 싸니까 이거 샀어요. 싸서 일주일에 한 번씩 러쉬 팩을 하는데 효과를 보고 있어요. 스카이트레인에서 내렸어요. 제가 좋아하는 곳 중 하나인 29 에비뉴 근처 공원. 짜잔. 오늘 정말 예쁘네요. 날씨 좋은 날은 어딜 가도 예쁜 것 같아요, 여기는. 슈. 공원. 해질 무렵이라 더. 날이 많이 안 추웠으면 집까지 그냥 걸어가는데 사실 걸어가긴 좀 추워가지고 여기서 버스를 타야 될 것 같아요. 다행히 여기서 버스로 한 두 정거장? 걸어가면 15분? 근데 오늘은 추운 가게요. 버스를 타겠습니다. 짠! 버스가 되겠네요. 오늘 하늘 색깔 대박. 네, 이렇게 조금 추워도 날씨 맑은 게 더 좋아요. 비 오면 따뜻하긴 한데 흐리니까. 아, 목요일 날 링캐년 가기로 했는데 그날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네요, 정말. 그날은 패딩 입어야지.
친구 만나느라 하루 농땡이 쳤으니까 수요일인 내일은 공부하고 목요일날 또 일본 친구 아이유미랑 놀고 금요일은 유학원 먹자 파티. 아, 제가 몇 번 블로그에 언급했는데 제가 지금 유학원, 현지 유학원, JND 유학원으로 왔거든요. 근데 이거 진짜 홍보 아니고 저는 정말 우리 유학원 만난 거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담당쌤 엘리쌤 만난 것도 너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, 저는. 이거는 진짜 제 광고 아니고 정말 진심. 그 격주로 먹자 파티 하고 그러니까 되게 학생들 여기서 되게 케어를 되게 많이 해주더라고요. 현지 생활 잘 적응할 수 있게 뭐 조언, 상담 그리고 여기서 막 레주메 같은 것도 봐주시고 뭐 수업도 무료로 좀 들을 수 있고 저는 정말 한국에선 정보가 없어가지고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저 막 시간만 되면 계속 언급하고 싶은데 광고로 자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언급하고 싶어도 언급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. 이렇게 튼튼히 언급을 하겠습니다. 아, 집에 다 왔네요. 빨리 가서 씻고 따뜻한 데 입고 싶다. 근데 오늘 또 우리 공원 또 왜 이렇게 예뻐? 아, 보이시죠? 여기 달 잡아볼게요. 예! 예쁘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그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봐요. See you next time. Bye bye.